진짜 아지매요. 큰일 났심데. 추석 연휴 지나고 물가가 아주 요동을 친다. 휘발유는 리터당 1,800원, 경유는 9개월 만에 1,700원 돌파락합니다. 기름값만 올랐냐? 으대. 우유값도 오르제. 인도 감옥 나가 설탕값도 오르제. 이제 하다하다 버스, 지하철 요금도 오른답니다. 서울, 부산은 막하다 300원 이상 벌써 올리고 대구시도 이달 중에 결정난다 카대에. 우리 아재들 생명수 있지에. 오비 맥주 그것도 11일부터 평균 6.9% 이상 올린다 카는데 그 김에 술은 덜 자시겠네. 건강 챙기소. 아 맞다! 전기세도 오른다 카는데 PD님 나 촬영 끝! 불 끄이소! 구미씨 여러분! 단디 협주의 주의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으로 구미공단에 기업을 유치할 때 공해 유발업체는 입주치 못하도록 하겠다 밝혔습니다. 구미씨가 TK신공항과 관련해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구미, 군위간 고속도로 건설한다 카이 강경 대응에 나선 건데 사실 안동댐이랑 구미공단 때문에 낙동강물 식수로 사용하기가 좀에 어려워졌지에 인자 그 고통을 다시는 겪어서 안 된다 그기지요. 아 구미랑 대구 한 글자 차이인데 우야든동 잘 조율해가 서로 윈윈하면 좋겠다 그지요? 매주 월요일은 사투리 뉴스 하는 날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이소.